봄에는 졸음이 쏟아지기 쉬워서 졸음 운전과 관련 사고도 봄에 가장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겨울철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벼란간 승합차가 뛰어들어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공사 트럭으로 돌진합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둘 다 이번 달 발생한 졸음운전 사망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졸음운전 비율을 보면 겨울이 73%로 가장 높고 여름이 64%로 가장 낮았습니다. 봄은 70% 정도입니다. 겨울엔 바깥 공기를 차단한 채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나도 모르게 이제 졸아서 눈 한번 끔뻑하다 보면 차선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고. 문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반대로 산소 농도는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졸음이 유발됩니다. 운전 환경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봤습니다. 밀폐된 상태, 1000ppm으로 시작해 1시간 만에 5000ppm을 넘깁니다. 지금부터는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도 안 돼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아래로 떨어집니다. 농도가 2000ppm을 넘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5000ppm을 넘게 되면 참기 힘든 졸음이 몰려오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적어도 30분에 한 번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졸음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